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소중이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화질이 좀 뿌옇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정말 다 바꿔봤었어요. 근데 도저히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무려 200만 원이 넘는 렌즈를 진짜 큰 맘을 먹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살짝 세팅하는 것도 제가 다시 배워왔거든요.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경이 정말 잘 날아가서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지금 살짝 밝아진 상태거든요. 근데 막 엄청 밝진 않고 그냥 원래 제가 약간 흑발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붙임머리를 리터치를 하면서 복구 매직이라는 거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 기존에도 에어 매직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에어 매직이 클리닉의 종류인데 그 클리닉 중에서도 약간 매직한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그런 클리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구 매직은 매직 같은 종류인데 약간 매직보다는 손상이 덜 가는 약간 약품이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시술 과정을 봤을 때는 에어 매직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삶의질 대박. 진짜 제 머리가 엄청 많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제 머리카락이 여기 있는데 지금 경계가 하나도 없고 머리통이 너무 작아졌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막 앞머리 머리 교정도 지금 같이 해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 어쨌든 지금 메이크업을 빨리 해줄 건데 아니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잠옷부터 자랑할까? 요 잠옷 있죠? 요거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시원해 이거. 진짜 이만큼 늘어나요. 요만큼 늘어나요. 요만큼. 그 집순이 브이로그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잠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잠옷을 보고 이제 편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해주셨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각 잡고 뭔가 이 잠옷에 대해서 조금 영업을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유리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잠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이한테도 줬는데 범이가 너무 귀여워서 안 입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너무 편하니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진짜 매일매일 거짓말 안 하고 이 잠옷만 돌려가면서 입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잠옷 콜렉터예요. 예쁜 잠옷들을 정말 그냥 볼 때마다 사가지고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입을 정도로 예쁜 잠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잠옷은 막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너무 편하니까 다른 잠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저는 반바지 잠옷도 잘 안 입는 편인데 얘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안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땀이 묻어도 잘 마르는 정도? 그리고 그냥 땀이 안 나는 소재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편해서 우리 소중이 분들도 꼭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내돈내산이고요. 요것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잠옷들은 제가 3개나 제 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홀리 언니로 시작돼가지고 유리 언니부터 해가지고 친한 사람들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 이 잠옷 입고 있어. 진짜 너무 웃겨요.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약간 이런 색조의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이제 머리카락 색깔이 좀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빠지고 약간 좀 브라운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가을 뮤트 메이크업인데 조금 저한테 더 잘 맞는 느낌의 색조들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여쿨 라이트이기 때문에 가을 뮤트를 쓰게 되면은 잘못 쓰면 되게 더워 보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컬러예요. 오늘 제가 요리조리 막 써가면서 더워 보이지 않고 가을 뮤트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요거를 먼저 써줄 건데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블루톤 업선 요걸로 약간 이 피부에 칙칙한 느낌을 한 톤 잡아주고 베이스를 들어가 줄게요. 마켓하는 제품 중 하나거든요. 요렇게 블루 빛 톤업성 크림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제가 처음 보는 컬러고 일단은 시중에 보면은 그린 컬러랑 좀 보랏빛 컬러 약간 이런 거는 지금 나와 있는데 얘는 블루예요. 블루 그냥. 근데 얘가 이렇게 바를수록 내 피부톤에 맞게 살짝 이렇게 베이지빛으로 딱 착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톤 상관없이 이 칙칙한 톤이 고민이신 분들이 바르면 너무너무 만족해하실 만한 선크림. 그래서 저는 목에다가 진짜 잘 바르거든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칙칙한 톤을 한 겹 깔아주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주면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색조 같은 게 더 예쁘고 깔끔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톤업 선크림으로 뭔가 보색 대비 느낌을 주면 좋은데 선크림 기능이 확실한 제품이니까
완전 일석이조. 어차피 선크림도 이제 여름이라 진짜 열심히 발라야 된단 말이죠. 지금 보면 이렇게 들뜸 없이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발리거든요. 약간 뭘 발라도 노랗고 이래서 색조가 되게 안 예쁘게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톤업 과정을 꼭 한번 거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톤업을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게 되면은 진짜 색조의 그 색감 자체가 되게 맑고 좀 다르게 올라와요. 제가 원래 끼려고 했던 렌즈가 있어요. 가을 뮤트 하면 저는 이성경님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경님의 눈동자 같은 렌즈가 저한테 딱 있는데 그게 마침 딱 떨어진 거예요, 렌즈가.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제작한 렌즈베리의 블러리 렌즈를 꼈습니다. 과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묘한 빛이 나오는 그런 컬러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브라운 렌즈가 생각보다 진짜 안 어울려요. 왜냐면 진짜 저 좀 희한한 게 저는 렌즈 낄 때 테두리가 흐릿하면 안 어울려요. 저한테 그냥 너무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항상 렌즈를 고를 때 테두리를 또렷한지를 보는데 시중에 있는 브라운 렌즈들이 붉은기가 너무 강하고 테두리가 너무 다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면 정말 약간 토끼 같은 희한한 붉은빛이 항상 났었거든요. 이거 제작하면서는 호박빛이 나는 브라운 렌즈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컬러로 만들었는데 쿨톤 분들이 끼셔도 더워 보이지 않는 컬러예요. 그리고 테두리도 조금 다른 톤의 컬러로 또렷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이름이 블러리잖아요. 그래서 내 동공과 동떨어 보이지 않게 블러리하게 이렇게 퍼지는 듯한 그런 그래픽을 또 넣어가지고 오랜만에 끼니까 더 예뻐. 이렇게 톤업을 시켜줬으면 에스쁘아의 비벨벳 21호. 이게 비글로우가 집에 있어가지고 썼는데 저한테 진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아시죠 여러분? 글로우 파데를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한 가지가 아쉬웠는데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제가 비벨벳을 사왔어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피부 표현이 약간 촘촘하게 돼서 제가 진짜 잘 썼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외곽 부분은 남은 양으로. 그리고 너무 밝은 걸 안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약간 이 가을 뮤트 톤의 매력이 좀 차분하고 고급진 느낌이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억지로 피부 톤을 밝혀주는 것보다 그냥 딱 제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써주거나 아니면 제 피부 톤보다 한 톤 조금 반톤 정도 낮은 차분한 컬러를 써주는 게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쓰겠습니다. 진짜 제 피부 톤이랑 너무 똑같죠? 원래 반톤 정도 업되는 거를 써야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좀 다크닝도 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어두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 대박이야, 표현. 또 이런 커버해야 될 부분들은 이따가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해주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 저 이 영상에서 제 속눈썹이 보이실까요? 속눈썹 진짜 많이 길렀죠? 영양제 진짜 열심히 써주니까 속눈썹이 탄탄해져가지고 제가 뷰러가 자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 펌을 하고 왔는데 원래는 제가 항상 약간 펌이나 연장을 하러 가면 아 속눈썹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라는 말을 꼭 들었는데 이번에 펌할 때는 그런 거 안 들었고 제가 펌이 안 되는 속눈썹인데 원래 너무 짧아서 일단 펌을 했는데 속눈썹이 이렇게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속눈썹이 그냥 너무 길어지고 너무 선명해졌어 진짜. 그래서 오늘 또 속눈썹 영양제 제작한 거 오픈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선물을 구매하러 백화점에 또 가야 돼. 그래서 메이크업을 좀 고급지게 겸사겸사 잘 됐죠. 베이스 이렇게 끝났고 완전 초간단 레트레 컨실러 듀얼핏 컨실러로 이 스팟 부분으로는 스팟 커버를 해주고 스프레드 부분으로는 칙칙한 부분 이렇게 밝혀줄게요. 그리고 이게 스팟 부분은 픽싱이 된 다음에 퍼프로 두드려주는 게 더 낫고 이 스프레드 부분은 굳기 전에 이렇게 펼쳐주는 게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팟 부분을 굳혀주는 동안 이렇게 스프레드 부분을 펴가지고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굳어졌잖아요. 거기를 퍼프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최대한 건들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끝쪽으로 같은 자리를 이렇게 두드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파우더! 오랜만에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쓰겠습니다. 울트라 HD 파우더를 이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한번 톡톡 털어준 다음에 앞머리가 내려올 이마 부분, 눈썹 부분이랑
얼굴 외곽 부분. 이거 파우더 브러쉬 제가 올리브영에서 보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핵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완전 이렇게 팔랑팔랑하잖아요. 근데 파우더 브러쉬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팔랑팔랑한 브러쉬를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우리 베이스가 벗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베이스를 안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정말 없는 부드러운 이런 팔랑팔랑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가 하나도 안 벗겨지고 이렇게 가볍게 딱 세팅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광을 죽여줄 부분만 죽여줬고요. 여기 파우더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살짝 커버가 덜 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치지 말고 파우더 위에다가 하는 거니까 바로 픽싱 되기 전에. 이게 근데 오히려 파우더를 발라주고 컨실러를 발라주면 커버가 더 잘 되기는 하거든요. 보면은 커버가 아까보다 훨씬 잘 됐죠.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 두드려주고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3호 피넛 브라운. 이거를 쓰는 이유는 메이크업 자체가 좀 분위기 있고 뮤트한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오묘하고 약간 여리여리한 분위기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 컬러를 써주겠습니다. 항상 너무 잘 그려져. 그리고 픽싱도 진짜 잘 되거든요. 제가 이거 리뉴얼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내용물은 리뉴얼 됐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패키징이 리뉴얼 된 건가? 아무튼 자세히는 못 보고 광고가 올라오길래 그냥 아무따 바로 구매를 했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역시나 이렇게 쉽게 샥샥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브로우로 애교살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블렌딩을 대충 시켜놔줘야 돼. 이 컬러가 그 애교살 그리고 딱 그림자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아이메이크업은 제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예쁜 팔레트를 쓸 건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5호 뮤트 코랄 블러링이거든요. 가을 뮤트부터 이제 여쿨인 제가 발라도 진짜 이질감 들고 약간 이런 거 없고 봄 소프트이신 분들이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이거는 겨울 쿨 빼고는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톤이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을 뮤트 추천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완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 조합들로 더워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눈에 이런 칙칙한 느낌들을 한 번 더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써줄게요. 자빈드 서울의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5호 페일 로즈. 이것도 약간 MLBB 느낌이 나는 정말 이런 뮤트한 로즈빛이거든요. 눈에 어떤 거를 올려도 조금 칙칙하고 컬러가 잘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프라이머로 한 겹 이렇게 딱 얹어주시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섀도우의 역할도 되는데 그 다음에 올릴 컬러들도 좀 잘 올라오게 도와줘가지고 훨씬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항상 손등에 덜어주거나 폴에다가 이렇게 직접 묻혀가지고 손등에 이렇게 양조들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절대 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많이 써가면서 약간 요즘에 이제 페스티벌 메이크업 같은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컬러도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섀도우 같은 정말 잘 쓸 것 같은 컬러들로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베이스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섀도우 얹어주면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오래가요. 일석이조. 그리고 이제 섀도우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건데 오늘은 뮤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좀 뽀용한 느낌보다는 이 중간에 있는 이런 톤을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잘 올라오게 요거는 눈 앞쪽 위주로. 눈 뒤쪽은 어차피 음영이 또 가야 되니까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이쪽 위주로 이렇게 칠해주시고 조금 통통한 브러쉬, 똥똥한 총알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 부분에 앞쪽에 애교살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이렇게 칠해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이런 또 총알 브러쉬를 이용을 할게요. 여기선 살짝 뮤트한 음영을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뒷부분에다가 깔아주겠습니다. 쌍꺼풀 윗부분까지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눈 언더 부분에도 요즘엔 또 영역을 이렇게 넓혀서 블러셔까지 이어서 해주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블러셔도 약간 수채화 물들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 조그만 브러쉬로 넘어와가지고 이 밑에 붉으스름한 컬러 있죠, 이거. 눈 쌍꺼풀 살짝 윗부분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앞부분이랑 점막 부분부터 쌍꺼풀 라인까지 칠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너무 예쁜데? 조금 좁은 브러쉬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ELF 브러쉬인데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이름이 지워졌어요. 또 똑같이 묻혀가지고 이 불그스름한 컬러에 눈 뒷부분에 음영을 주겠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애교살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해줄게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조그만 아이라인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살 묻혀가지고 점막부터 이거를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 빈 부분을. 이게 좋은 게 발색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가루날림이 없다 보니까 섀도우인데도 점막을 채워주는데 눈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점막 채우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이렇게 눌러주면 되거든요. 여기 확 채워졌죠? 그리고 이 뒷부분부터 아이라인 가이드를 걸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나랑 잘 어울리는 라인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깔끔하게. 솔직히 이게 뮤트뮤트한 컬러감을 또 써주는 거라서 막 진한 아이라이너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섀도우로 아이라인 마무리해주는 게 오히려 메이크업에서는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이라인 그냥 이걸로 끝! 이제 여기다가 언더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언더는 아까 그 불그스름한 거 다시 묻혀서 눈 앞머리 채워주고 다시 이쪽 뒤쪽을 보면서 막혀 보이는 거를 살짝 이렇게 터주는 느낌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이게 또 막혀 보이면 안 예쁘거든요. 음영이 많이 들어간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도 너무 끊겨있는 느낌 나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썼던 이 베이스 깔아줬던 브러쉬에 이 화이트 컬러 있죠? 요거랑 이 베이지 컬러를 약간 살짝 섞어서 묻힐 거예요. 그리고 이 눈 주변에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발린 부분들의 위쪽에 칠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경계도 없어지도록. 섀도우를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한 거 먼저 바르시고 이런 연한 섀도우로 이렇게 경계만 흐리게 해줘도 진짜 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중간중간 하면서 부족해 보이는 거 조금씩 채워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애교살 한 번 더 강조해주고. 그리고 이제 눈 밑이 살짝 조금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부분, 어두운 부분 중앙만 살짝 밝혀줄게요. 이거는 시스터 앤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페일 누드 컬러거든요. 16호. 제가 올리브영 쇼핑하다가 후기가 너무 좋길래 한번 사봤어요. 얘가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지속력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컨실러들보다 지속력이 진짜 좋대요. 그리고 일단 되게 부드럽게 발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위에다가 펄을 얹어줄 건데요. 에끄멀 2호. 약간 코랄빛 나는 펄을 묻혀가지고 눈 밑에 한번 가볍게 지나가지고 헉! 너무 예쁜데? 앞머리에도 해주고 손가락에 묻혀서 눈 윗부분 중앙에만 이 밝은 거 있죠? 밝은 거. 이 위쪽에 좀 나와 보이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어차피 이 펄은 섀도우로는 약간 예쁘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홀리카홀리카 글리츠 아이라이너 1호 네이키드 쉘 이걸로 애교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싹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핑크 베이지 느낌, 약간 로즈골드 느낌이 나는 되게 오묘한 컬러여서 딱 이렇게 애교살로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이제 쉐이딩을 해볼까요? 쉐이딩은 뮤트니까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이거로 가볍게 그냥 그림자 주듯이만 지나가지고 디테일한 거는 쉐딩 스틱으로 잡을 거예요. 얘가 컬러감은 자연스러워서 좋은데 대신에 약간 티가 좀 덜 나서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코 모양 잡혔는데? 가볍게 턱도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턱에서 약간 이렇게 둥글리면서 턱선 위주로. 왜냐면 제가 또 앞머리를 자르면서 머리가 또 이렇게 일자로 쫙 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옆선이 날렵해 보여야 되거든요. 머리를 길게 붙여서 약간 대비감 때문에 끝부분에 쉐이딩을 잘 안 해주면 좀 턱이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약간 멀리 가서 이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쳐줘야 돼. 해주고 이제 쉐이딩 스틱. 에뛰드 그림자 쉐딩 스틱. 요거는 쿨 쉐딩이에요. 이걸로 코 끝에 조금 더 잡고 싶은 부분만 저는 요 끝에만 잡아줄게요. 인중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블렌딩 해줍니다. 진짜 이 쉐딩 스틱 없으면 내 코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너무너무 찐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윤곽을 잡아줬으면 에스쁘아 톤페어링 치크 로제트
여기 보면은 젤리 타입이랑 파우더 타입 이렇게 듀얼로 돼 있는 블러셔예요. 컬러가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예쁘고요. 발림성도 너무 예쁘고 이 표현되는 게 약간 진짜 수채화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파우더 타입을 골고루 잘 묻혀줘서 볼 전체적으로 눈 밑에부터 해가지고 광대 부분까지 이렇게 칠해줄게요. 요즘에는 이쪽을 또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턱이랑 다 이어줘야 돼. 블러셔를 볼에만 바르는 게 아니래요. 볼에 다 바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포인트 포인트로 스팟에 딱 바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엔 이렇게 지금 제가 바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또 유행이래요. 근데 훨씬 더 이게 분위기도 더 있어 보이고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또 같이 광대랑 이 턱 쉐딩한 부분까지 같이 이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넓게 퍼져 보이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컬러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이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이게 젤리 타입 바르기 딱 좋게 생긴 비오브 브러쉬인데 양두절을 해가지고 눈동자 뒤쪽 불터 해가지고 광대까지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약간 탭핑을 해주듯이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은은하게 광채가 도는 젤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이라이터 안 해도 볼 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쁜데? 눈꼬리까지 이렇게 물리게 발라주시고 코끝에랑 턱끝에도. 그리고 이게 약간 조금 코 부분이 밋밋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올 하이라이터 중에서 요거 써줄까요? 끝에만 이렇게 콕 찍어줄게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제가 마침 입술을 또 찾았지 뭐예요? 에스쁘아 제가 좋아하는? 제가 또 클리오에서 립을 샀는데 이 립이 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돼요. 베이스로 얘로 깔고 그러면 일단 나 이거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돼. 이게 근데 제일 예쁘긴 해요. 여쿨이 바르기 좋은 가을 뮤트 컬러? 그냥 뮤트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발라주고 입술 경계랑 이런 데를 꼼꼼하게. 지금 약간 입술 여기가 너무 통통해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컨실러 펜슬로 이렇게 좀 잡아줄까 봐요. 요 에끄멀의 논섹션 디테일 립 펜슬 플러피 코랄. 요게 컬러가 진짜 블러 그 경계선에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티가 진짜 안 나요. 요거로 이 경계를 확장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너무 고민돼. 이게 진짜 쫀득하고 되게 예뻐요. 이거 제가 전 색상 거의 다 샀거든요, 클리오 거. 약간 피치여가지고 지금 고민되네. 베어 피치? 요 뮤트한... 근데 이거 조금 채도 있는 편인 것 같죠? 요거는 젠틀 시나몬. 가을 뮤트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컬러기는 해요. 요 피치도 있는데 요 피치도 조금 가을의 느낌에 가까운? 근데 요것도 조금 채도가 도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바르면 더워질 것 같은 정도의 오렌지 빛이 돌아서 요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젠틀 시나몬. 진짜 이쁘다. 경계선만 이게 쫀득한 립이라서 경계선 정도만 흐리게 해주는 정도로 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빈 부분은 요 에끄멀의 멜란지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 외곽 부분 원래 채워주고 입술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점컵 이렇게 찍어주고 약간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퍼프로 두드려서 살짝 이렇게 흐리게 해줄게요.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제가 펌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제 제작 영양제 투명 부분으로 눈썹, 속눈썹 결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약간 이 투명 영양제가 좀 찐득찐득하고 이러니까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바르면 저는 되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진짜 바르자마자 거의 흡수가 되는 제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투명 영양제는 이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겉에 돌고 젤처럼 찐득하면 진짜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거의 마스카라를 해도 진짜 밀리거나 떡지지 않을 정도로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지금 마스카라도 제가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롱래쉬로 바를까요? 근데 롱래쉬가 제가 써봤던 롱래쉬가 있고 안 써봤던 롱래쉬가 있는데 써봤던 게 아무래도 좋겠지? AOU 올데이 마스카라 롱래쉬. 이렇게 또렷해집니다. 제가 휘 속눈썹 마스카라를 샀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이쪽에다가 휘도 좋긴 한데 AOU 압승이다. AOU가 진짜
또렷하게 길어져요. 아, 그리고 눈 밑에는 다른 걸로 해줄 거예요. 짜잔! 제가 요거를 샀답니다. 뮤드의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딥로즈거든요. 근데 얘가 로즈 컬러여서 샀어요. 이게 언더에 바르면 진짜 오묘하게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이 위에다가도 컬러감 입혀주듯이. 그래서 생수습보다는 약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스카라 바르고 나서 바르는 게 더 예쁘게 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닥가닥이 싫어서 가닥가닥인 거 풀어주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완성했고 이제 저는 옷을 입고 고데기하고 준비를 다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왔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이 난 것 같아. 무슨 일이지? 너무 오래 켜둬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일단 나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켜기는 했거든요. 일단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인트로는 다시 찍던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옷은 이렇게 입어줬고요. 오늘은 좀 시원하게 샌들 신어줄 거고 가디건은 이따가 이거 챙겨갔다가 조금 춥거나 이러면 실내에서 입어줄 예정이에요.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